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기에 옵션까지도 충분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유럽 감성을 물씬 느껴질 만한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르노 삼성의 이 SUV 바로 QM6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QM6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정말 저렴한 1,000만 원 중반 채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QM6 차량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은 1,3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6년에 동가 2017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3천 km, 딱 10만 3천 km 주행한 단순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르노 삼성의 QM6 4륜구동 RE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4륜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국산 SUV고요. 거기에 RE 시그니처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국산 SUV 정말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저렴하지만 또 성능, 디자인적인 부분도 빠지지 않는 차량인데요. 일단 차량의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 르노 삼성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앞에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면부 디자인에서 이 국산차답지 않은 좀 유럽차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르노의 마크로 많이 바꾸세요. 그 정도로 유럽풍의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차량 RE 시그니처 가장 높은 등급. 네, 거기에 시그니처라는 단어까지 붙었어요. 그 정도로 등급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옵션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일단은 전면부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전방뿐만 아니고 측면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다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 센서까지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확실히 더 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라이트도 네, LED 퓨어 비전입니다. 네, LED 라이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량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은 이 RE 등급에서도 시그니처 등급에 들어가는 휠로 들어가 있는데 휠도 지금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투톤의 휠로 지금 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한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측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확실히 SUV다운 그런 레이아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큰, 네,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없어요, 이 차량은. 그래서 더 깔끔한 옆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보시면 위에 루프레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PPF 필름까지 모두 다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뭐 그렇다 할 큰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네, 뒤에 타이어도 한 40% 50% 정도 네, 반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이 RE 시그니처 등급에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일게이트인데 네, 이렇게 지금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센서에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안쪽으로 보시면 안쪽도 지금 공간성 상당히 좋죠. 네, 상당히 넓고 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트렁크 적재 공간에 이 밑으로 보시면 이쪽도 따로 이렇게 네, 수납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또 세차용품 실어놓고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킥 모션으로도 닫을 수 있고요. 버튼 하나로도 부드럽고 편하게 닫을 수 있는 이런 전동 트렁크에 뒤에 후방 감시에서 후방 카메라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CI 4WD 4륜구동이에요.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4륜구동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조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큰 흠집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 이 QM6 차량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옵션만 보면은 진짜 최강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내 또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이 화이트 바이에 브라운 시트의 조합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네, 정말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는 모습. 일단 옵션 운전석과 조수석은 뭐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도 지금 보스 사운드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디오 쪽도 꽉 차 있고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 위엔 또 썬루프도 들어가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로 정말 널찍하게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이렇게 잘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열고 닫힐 때 큰 잡소리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산 차량답게 ECM 하이패스 룸미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으로 내려올게요. 이 부분으로 보시면 또 이 삼성차에서 꼭 넣어야 되는 필수 옵션 중에 하나 바로 S링크가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순정으로 잘 탑재되어져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들도 차선 이탈 경보, 긴급 제동, 다각지대 경보 장치, 오토와이빙 같은 이런 안전도 시스템들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 거기에 앞뒤 센서, 양옆으로도 모두 다 이렇게 센서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실게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버튼들 꽉 차있죠. 네, 일단 네,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열선 시트 기본이고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주차 시스템, ISG 오프 버튼들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네, 스피드 리미터, 크루즈 컨트롤 레버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왼쪽으로는 이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삼성 차량만의 이 통합 컨트롤러 오디오 시스템, 네, 이 부분에서 버튼만 어느 정도 적응하면은 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 오디오 통합 컨트롤러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4륜구동 락 버튼, 오토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과 스마트 테일게이트 버튼들까지 정말 빠짐없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 QM6 차량,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옵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그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공간성도 확실히 좋아요. 이 삼성 차량 중에서 가장 큰 SUV잖아요. 그만큼 공간성도 충분하게 잘 나와 있고요. 브라운 시트 확실히 신뢰해서 이 초코 브라운 시트가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중앙으로 보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네, 핸드폰 충전 단자 두 개와 시거잭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뒷자리 열선 버튼 요거 많이 까먹으세요. 네, 요쪽에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실까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름 내내 뜨겁게 지내십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열선 버튼까지도 뒷자리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다 살펴봐 드렸고요. 앞으로 나와서 이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어서 엔진음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엔진 소리가 확실히 정갈하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이 튀는 소리, 그런 불규칙한 소리 없이 정말 부드러운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 건데요. 2016년에 도로카 2017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0만 3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삼성의 QM6 4륜구동 RE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의 저희 요차업체 판매 금액은 1,390만 원입니다. 네, 동급 중 가장 저렴하고요. 이 금액대로 누릴 수 있는 SUV 중에 아마 연식 주행거리 옵션들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가성비 뿜뿜 넘치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분은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시작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도 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